강원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12살 어린이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지난 5일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들고 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피해자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 기록장치 시범 설치 등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비와 사후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는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추모 감사문을 통해 제조물 책임법 일부 법률 개정안 제정을 위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원주 사랑기부제 누적 기부이 11월 2억 원을 돌파해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원주시 고향사랑은 11월 기준 32건이며 이 중 전액 세는 10건수는 전체 94.9%에 달했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50여 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입장권 등을 추가해 72개의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11일부터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7년생을 대상으로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꿈이룸 바우처 지원 사업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연령대 어린이에게 매월 10만 원을 바우처 카드에 충전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유튜브에서 귀여운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귀엽고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예쁘게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기록하며 소통하는 걸 공유를 뜻하는 쉐어와 양육을 뜻하는 페어런팅을 합쳐 쉐어런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쉐어런팅을 규칙을 정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며 정서적 발달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기술이 발전하며 온라인에서 부주의하게 공유된 자녀 이미지가 의도치 않게 아이들을 해킹, 안면인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4월 아동청소년 디지털 이체 권리 시범 사업을 시작했죠. 일명 지우개 서비스로 불리는 해당 사업을 신청하면 청소년 시절 올린 게시물 중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삭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최우선 과제겠죠.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영월군이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공공시설 자원봉사 등 공익활동형 2,702명, 빨래방 등 사회서비스형 182명, 시장형 사업 74명 등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등을 준비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양구군이 2024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들은 다음 달부터 1년간 각 읍면 장애인 단체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며 오는 11일까지 읍면 사무소 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3천만 원 상당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수협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어민 1인당 3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어선의 남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데 따른 대처입니다. 이를 위해 수협은 대신 보증을 통해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들의 담보력을 보강하고 내년 말까지 수산 정책 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